네, 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73번째 시간이고요. You'd better not 이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ou'd better not은요. 자, 이것은 일단 not을 제껴보고요. You'd better, 너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 할까요? You'd better, 그것을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너 철컹철컹이다. You'd better say that. 혹은 너 보스의 이름을 대. You'd better say his name.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you'd better에 not을 붙여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전에 you'd better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표현은요. You 원래 had better입니다. 그런데 better는 더 좋다는 뜻이고요. had better는 뭐냐? 그러는 편이 좋아.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라는 협박의 had better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had는 모양이 그냥 had입니다. had better 앞에 붙이는 had. 얘는 가지고 있다 have 그것의 과거형 had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모양이 헤드인 어떤 하나의 헤드베러 앞에 붙이는 표현이다. 혹은 헤드베러를 합쳐서 그냥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뭐 좋은 걸 갖고 있었는데 과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you had better인데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you'd better라고 말하고 you'd better라고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d better say that. not을 붙여서 해보죠. You'd better not say that. 너 그거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야. 자, not에 의해서 의미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